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운동 초보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식이 뭘까요? 정확한 운동 방법, 루틴, 여러가지 필수적인 지식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도 되는지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며, 만약 운동을 하기에는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평가 툴이 존재합니다. FMS라든지 SMFA 등등 신체의 움직임이 올바르게 나온지 파악하여 문제를 확인하는 거죠. 이 평가 툴들의 본래 목적은 트레이너나 물리치료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대상자의 몸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조금 발상 을 전환해보면 일반인 또한 이를 활용하기 좋을 것입니다. 각 테스트에서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내가 그에 해당했을 때, 이를테면 해당 동작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전문 용어로 선별검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걸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 선별검사소라고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운동 분야에서도 선별검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8가지 동작을 통해서 선별검사가 가능하며,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해당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타난다면 꼭 현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배우는 게 좋겠죠. 오늘은 이 중 목 문제를 선별할 수 있는 검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별검사의 목적에 맞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을 최대한 숙여보고, 최대한 젖혀보고, 목을 최대한 좌우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각각의 자세에 대한 기준은, 우선 목을 뒤로 젖힐 때는 이마가 수평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목을 숙일 때는 턱이 흉골에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을 돌려줄 때는 귀와 흉쇄유돌근이 평행하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목을 뒤로 젖혔을 때 이마 각도가 평행하지 않고 수평선과 비교했을 때 20도 이상 차이가 나거나 통증이 나타난다면, 혼자서 운동했을 때 목에 부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목을 숙였을 때 통증이 나타나거나 흉골과의 거리가 손가락 3마디 이상 간격으로 벌어진다면, 이 또한 목 부상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전의 경우, 귀의 방향이 흉쇄유돌근과 비교했을 때 20도 이상 차이가 나타나거나 통증이 나타난다면 혼자서 운동했을 때 목을 다치기 쉽겠죠. 특히 목은 상체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목에 문제가 있다면 상체를 비틀거나 젖히거나 숙이는 운동을 할 때 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상체가 과도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목의 제한이 단순히 근육의 긴장 혹은 뭉침 때문이라면 일반인도 쉽게 해소할 수 있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이 움직일 때 늘어나게 되는 근육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 뒤쪽 근육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목을 숙이는 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목을 숙이는 게 제한되는 사람들은 목 뒤쪽 근육에 대한 마사지를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래에 간단한 솔루션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보세요.